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고민 사연이네요. 네, 김재형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. 사연을 보내신 김재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참고로 이분 사연은 원래 오늘 보낸 게 아니라 한참 전에 사연을 보냈었는데, 이분이 최근에 확인하고, 들어오셔가지고, 결국엔 하게 되네요. 이게 언제 왔었지, 사연이? 사연 보낸 날짜가 8월 17일, 그러니까 한 12일 전에 보냈는데, 아, 8월 14일로 보냈네. 네, 보름 만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바로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에 독립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이렇게 살았지만,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, 부모님 형님 생각은 어떤가 그저 물어보네요. 20대 초반, 자동차 공장 이주 의견으로 2천만 원 모았지만, 대학교를 안 간다는 생각에 가계급 쓰면서 월급에서 50%는 무조건 적금한 지약 2년이 되었습니다. 공부를 해서 목표 없이 대학 가는 게 맞는지, 공부할 생각이 없다면 계속 일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. 그 외로, 나만 열심히 일해서 남들 100개 할때 200개에서 UPH 올려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게 맞는지, 바쁠 때는 바쁠 때, 아, 바쁠 때는 바쁘게, 여유로울 때는 여유롭게 일하는 게 맞을까요? 군대 때문에 퇴사 2개월 앞두고 일하려니 현타가 오네요. 이거는 뭐 읽을 필요가 없죠. 일단 군대를 안 갔다 오셨네요. 군대를 꼭 가야 되는 입장이네. 영장이 나오셨나 보네요. 혹시 언제 입대입니까? 사연자분? 사연 내용은 잘 들었는데, 간단하게 그거네요. 대학 안 가고 일하는 게 맞는 건지, 아니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뭐더 좋은 직업 찾는 게 맞는 건지.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미필이라는 거죠.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. 전 가장 궁금한 게 입대 날짜가 언제이며 무슨 병으로 군대를 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육군을 가는 건지 해군을 가는 건지 해병대를 가는 건지 공군을 가는 건지 아니면 무슨 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의경으로 가는 건지. 당연히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거겠죠. 일단은 군대를 무사히 다녀오는 거, 무사히 건강하게 다녀오는 것만 생각하세요. 사실 뭐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선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이 걱정이 사치가 될수 있습니다. 일단은 군대를 무사히 전역을 해야죠. 군생활 짧은 것도 아니고 뭐 군생활이 단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년 6개월 아닙니까? 갔다 오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런 마음 먹다가도 군대 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왜 달라지냐 하면, 나만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,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한 소대에 같이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, 거기에 있다 보면, 뭐, 님은 고졸이겠지만, 뭐,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, 용구대 나온 사람도 있고, 아니면 좀 좋은 동네 사는 사람도 있고,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군생활하면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덜어 있거든요.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은 군대를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게 최고입니다. 뭐이 말이 어떻게 보면 뻔하게 들리겠습니다만, 뭐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일단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갔다 오는 게 맞아요. 차라리 재형님이 좀 아쉬운 게 그런가. 20대 초반이면 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지금 20살이 아니네.
차라리 20살 되자마자 바로 군 생활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? 이게 그, 왜냐하면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사회 나오면 막 그런 생각 들어요. 이럴 거면 빨리 좀 갔다 올 걸. 빨리 해결할 걸. 이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.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. 확실하게 달라져요. 남자 같은 경우에. 그래서 남자 인생의 본 게임은 군대 갔다 온 후가 맞습니다. 물론 지금 김재형님이 아직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내가 방탕하게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열심히 살았어요.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군대를 일찍 갔다 온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뭐 어쨌든 뭐 영창 나왔으니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난 궁금한 게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생각을 했어요? 자동차 공장에서 다른 공장도 많은데 하고 많은 공장 중에 왜 자동차 공장인가? 그리고 2조 이게대가 쉽지 않거든요. 저도 2조 이게대를 해봤습니다.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. 분명히 저 공장도 부품 공장이겠죠? 완성차가 아닌 이상은. 대부분 자동차 공장은 부품 공장이에요. 근데 저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. 예. 저일 그만두잖아요. 쉽게 많이 그만두지 않습니까?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둔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셨네. 일단 갔다 와서가 중요해요. 아, 돈이 될것 같다고요? 갔다 와서 봐. 그러면 저 공장은 복지가 어떻게 돼요? 사익은 몇 프로입니까, 그러면? 보나마나 시급은 최저 시급일 테고, 그러면 남는 건 상여밖에 없을 텐데, 상여가 이제 몇 프로 되는지.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 중에서 요즘에 시급이 많이 올라갔다는 핑계로 상여금을 없애는 데도 많기 때문에,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. 그리고 있어도 이게 몇 퍼센트냐? 200%냐? 400%냐? 아니면 600%냐?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또돈 받는 거 틀리기 때문에. 악마의 스푼이 뭐 어서 반갑습니다. 악마의 스푼님 반가워요. 예전에 왔던 분 같은데? 사연 보내신 분 맞죠? 악마의 스푼님. 예, 반갑습니다. 아, 그분이네. 아, 반가워요. 잘 지냈습니까? 아, 님 예전에 장문의 고민 사연 보낸 분이네. 어떻게 좀잘 지냈나요? 오랜만에 뵙네. 0이냐 600이냐 차이 큽니다. 재영님. 혹시 또 보내려는 건 아니겠죠? 보내면 좋고요. 600이면요. 그 돈만 따져도 한 1100만 원 됩니다. 1100만 원. 왜냐하면 거의 상여금 100%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최저시급 있잖아요. 최저시급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상여금이 나오는데 100%. 보통 그게 한 180만 원 됩니다. 180만 원 곱하기 6을 하면 돼요. 그 얼마예요? 1080만 원. 거의 1100만 원이죠. 저돈 받고 안 받고 차이 큰 거죠. 재형님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600 정도 받으면 그래도 돈좀 받는 거예요. 요즘 같은 공장에서는. 괜찮은 조건이에요. 0%하면 근데 메리트가 없죠.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더라도 0%는 다 있어. 자, 아무튼 일단 군대는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하신 거. 공부를 해서 목표 없이 대학 가는 게 맞는지
공부할 생각이 없다면 계속 일하는 게 맞는지. 약간 답정너 같은 질문이긴 해요. 목표 없이 대학을 갈 거면 안 가는 게 낫죠. 목표 없이 대학 가는 게 의미 없죠.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로 치면요. 1차 벤더, 1차 협력. 1차 협력 회사가 보통 상여가 600입니다. 600에서 800 사이. 그러니까 이게 받고 안 받고 차이 큰 거죠, 재형님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뭐 최저시급 받는 거에다가 상여 600 플러스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성과금 플러스하고 거기다가 연차 수당 플러스 하면 거의 5천 됩니다. 5천 원짜리 돼요. 요즘 기준으로. 5천이면 좀꽤큰 돈이죠. 월 600이 아닙니다. 상위 600이. 자, 목표 없이 대학을 간다고 했는데, 아니, 목표 없이 대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까? 목표가 없는데. 아니, 대학을 목표를 해서 가도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, 목표 없이 간다고요? 쉽게 말해 그거잖아. 그냥 졸업증 따려고 대학교를 가는 건데, 이거밖에 돈 낭비가 없죠, 여러분. 그러니까, 재영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딱히 열심히 할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뭐 공부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책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, 애초에 공부로 뭐, 담 쌓고, 그냥 난 밖에서 일하는 게더 마음이 편하다. 그냥 돈 버는 게 낫다.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. 물론 대학을 나오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고졸보다는 뭐 생산직 같은 걸 가더라도 요즘엔 단순 고졸보다는 전문대졸을 좀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. 전문대졸. 나중에 내가 좀 대기업 생산직 같은 거 노려보려면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고졸을 가지고는 힘들어요. 전문대졸에 그러니까 전문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죠. 2년제. 그런데 그것도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. 목표를. 목표를 가지고 가도 자격증 딸지 안 딸지, 좋은 학점을 받을지 안 받을지, 이걸 살려서 취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. 그런데 목표를 없이 간다. 목표를 없이 가는데 과연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까? 이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목표가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. 제일 무식한 게 목표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. 아니, 목표가 없는데 대학 가면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? 다들 목표를 가지고 진짜 악착같이 자격증 몇 개나 더 채우려고 학점 잘 받으려고. 정말 모든 거다 걸고 하는데 나는 걸지 않고 한다는 거잖아요. 그게 마음가짐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공부에서는. 그럼 남들한 자격증 4개, 5개 이렇게 따고 나올 때 나는 자격증 1개 겨우 따가지고 나온다는 거잖아요. 학점도 별로 잘안 받고. 아니 그렇게 하는데 과연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냐고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, 자, 전문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갈 거면 명확한 목표와 기준, 테크를 만들고 가야 돼요. 이미 나중에 전역을 해서 사회에 나오면 알겠지만, 고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. 고졸이 할수 없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많은데, 그 많은 일들이 사실 그 일자리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일들이 많아요. 사람들이 괜히 전문대라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전문대라도 나와야 그나마 좀 괜찮은 직업군을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. 지원하는 폭이 넓어지거든. 그래서 2년을 투자하고 이제 잘그 전문대를 가는 건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, 내 전공과 그 어떤 배우는 게 내랑 맞는 건지, 아니면 이쪽으로 갔을 때
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확실하게 정해 놨는지 안 정해 놨는지. 보통 이런 거 지원할 때는 내가 목표라는 기업이나 가고 싶은 분야를 미리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잘안 나와요. 특히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목표 선정이에요. 근데 내가 도저히 공부에 안 맞다. 난 공부하고 안 맞다. 대학을 가도 열심히 안할게 뻔히 보인다.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러면. 대학 간다고 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.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. 대학 가가지고 나사 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래서 차라리 나는 그냥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하면 자동차 공장 지원하면 돼. 1차 면접 쪽에.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만약에 전역을 해서 자동차 공장 일하고 싶으면 전원도 일하지 말고 1차 벤더. 1차 벤더급이 보통 상위급 600% 시작하거든요. 그런 공장 찾아가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. 그런 데 들어가서 정직원 노리는 게 나아요. 목표를 잡을 거면.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공장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할 거다. 그러면 1차 벤더 중에서 정기 전환이 가능한 그런 공장을 어떻게 알아내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정직원 노리는 그 전략을 가는 게 가장 좋고요.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보다 좀 나은 데 가고 싶으면 전문대를 가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어떤 분야의 기업을 갈 것이냐를 정해놓고 가야 돼요. 그래야 이미 들어가서도 방향이 안 흔들려요. 현대사회는 정보전이에요, 정보전. 내가 얼마나 내가 들어가려는 부분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냐. 특히 생산직도 정보전이에요. 내가 들어가는 기업에서는 어떤 걸 따지냐,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냐, 나이는 몇 세까지 뭐냐,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. 재영님이 뭐 지금 기회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. 기회가 많아요. 네. 근데 아직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. 그럼 군대 안 갔다 오면 이 기회를 못 써먹어요. 왜냐하면 웬만큼 좋은 기업들은 군필 유부를 따지거든요. 군필 유무를 따져요. 군필 유무. 대부분 군필자를 뽑아요. 그러면 좋은 기업이 나와도 내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대부분의 좀 괜찮은 기업들은 군필자를 뽑아요. 군대를 갔다 온 사람. 더 이상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을 뽑습니다. 그 당연하죠. 생각해 보세요. 기업에서 기껏 일시키고 어떻게 좀 채용해 놨더니 1년 6개월 동안 군대 가면 그동안 공백이 생기잖아. 기껏 돈 주고 키워놨더니 국가의 부름을 갖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 공백이 심하잖아요. 그럴 바에 안 뽑는 게 낫다는 거죠. 설령 뽑았다 하더라도 군대 갈 때까지 얼마나 일한다고. 맞잖아요. 뭐 5년 10년 일할 게 아니잖아. 보통 남자들 보통 21살 2살에 군대 간다고 치면 아무리 길게 일해도 2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웬만큼 좋은 기업은 웬만큼이 아니지. 그 전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뽑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취업 시장에 본 게임에 들어가려면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맞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? 재영님. 그래서 제가 군대를 어떻게든 빨리 갔다 와서 몸 건강에 제대하라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.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내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해도 굉장히 배려가 많아요. 장애물들이 많아요. 사회 장애물들이.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수 있는 게 제약적임. 제약이 많이 다릅니다. 괜히 군대 이직 갔다 오러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,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군대를 어떻게든 빨리 갔다 오고, 그리고 남은 시간 그냥 잘 보내고,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. 뭐 여기서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냥 군대 가가지고 군생활 열심히 하고, 예, 차라리 내가 뭐 학업을 쌓거나 뭐 공부를 할게 아니라면 군대를 빨리 갔다 오는 게 맞는 거예요. 이 고졸이잖아요. 고졸이면 사실 빨리 가려면 빨리 갈수 있거든요. 의경 지원에서도 빨리 갈수 있고 지원병으로, 그러니까 영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병을 내가 지원하면 20살 되자마자 군대 입대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게 나와서 전역을 하면 군대 전역을 해 21살이란 말이야.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지금 님은
나이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. 뭐 이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순 없어요. 어쩔 순 없는데,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데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, 이제 그 싸움이죠. 그래서 일단은 군대 가는 것만 생각해라. 네, 그것만 생각하세요. 나오고 생각하셔도 돼. 이 문제는 나오고.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, 어설프게 그냥 남들 가니까 내가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잘할 가능성 없는 대학을 가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. 정말 비추예요. 거기다가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갈 만한 여유가 또 있지 않잖아요. 거기다가 이미 대학을 가게 되면 저 2천만 원돈다 씁니다. 대학 다니기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. 등록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. 그 전공 서적도 사야 되고, 밥도 사 먹어야 되고, 교통비도 들고요. 과 회비도 거두고 나가는 게 많습니다. 이 중고등학교는 다릅니다, 이게. 그래서 일단은 군대를 일단 먼저 갔다 오시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, 열심히 할 자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, 나이가 어디니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공장일이 적성이 맞으면 공장일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돼요. 애초에 나는 그냥 책을 도저히 못 보겠다. 뭔가 적고 외우고 하는 거에 도저히 적성이 안 맞다. 그럴 거면 아싸리 그냥 난 공장 가야겠다.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장에 좀 좋은 정규직 자리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신분을 봐야겠다. 1차 벤더의 정규직만 되더라도 웬만한 기업 부럽지 않아요. 네. 1차 벤더 정규직만 되더라도 웬만한 복지 다 있어요. 대기업 1차 벤더만 되더라도 웬만해서 잘안 망해요. 그리고 노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1차 벤더 정도만 들어가, 자동차 1차 벤더만 들어가다가 얘기했지만 상위 600%에 뭐 성과금 100% 있고 200% 있고 이것저것 다 긁어모으면 뭐 연봉을 하면 한 5천만 원도 됩니다. 지방성 2차 밴드 출신 분들 몇명 있거든요. 네. 뭐 지방이라고 하면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아요. 서울이 아니라고 치면.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본인한테 맞는 길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 게 맞아. 그런데 그런 게 도저히 안 보인다 생각하면 공부를 하는 게 독이 될수 있어요. 아무튼 재영이 잘 판단하시고, 예,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좋은 추억 많이 가지시고, 예, 군에 잘 입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